코로나19 방역과 교육 불평 등 해소를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를 법제화하기 위한 국민 동의 청원이 시작됐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 4월 기준 충남 지역 학급당 학생 수 현황입니다. 초등학교는 60%, 중고등학교는 80% 이상이 20명이 넘었습니다. 신축 학교가 많은 세종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30명이 넘는 초과밀학급은 없지만 초등학교는 80%, 중고교는 90% 이상이 학급당 학생 수 20명을 넘었습니다. 심지어 천안의 모 중학교는 32.6명, 아산의 한 고등학교는 32.9명에 달했습니다. 정교조 충남 세종 대전지부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학생 수 20명은 전염병으로부터 학생들을 지킬 수 있는 최소 조건이라며 현재의 교육 여건은 평등한 학습권 보장도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를 위해 다음 달 1일까지 한 달간 10만 명을 목표로 국회 국민 동의 청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심화된 교육 불평등은 양질의 공교육으로 회복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여기에 국가가 우선순위를 두고 과감하게 지원해야 한다. 교육에 대한 투자가 미래에 대한 투자이다. 학령 인구가 준다고 학급을 줄일 것이 아니라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 한편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를 명시한 교육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지난해 9월 이탄희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했지만 현재 소관 상임위에 계류돼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